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라이온즈 1차 지명된 서울고 유격수 이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의 2차 1라운드 지명된 물군고등학교 내야수 김영웅입니다. 제가 신인이니까 신인다운 패기로 열심히 해서 팬분들과 한국시리즈 우승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하루빨리 열심히 해서 1군에서 얼굴 비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차 2라운드에 지명받게 된 도나대 외야수 김재혁입니다. 저는 일단 빠른 발로 도루를 할 수 있고 장타력도 지니고 있어서 1루타나 3루타를 많이 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지명받게 된 강릉고 포수 차동혁이라고 합니다. 포수 치고 달리기가 좀 빠르고 그 다음 동작이 좀 빠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100m 14초 초반대 뜁니다. 포수 치고 좀 빨라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차 4라운드에 지명된 상호구 투수 신정원입니다. 좀 축구의 부위가 좀 좋은 것 같고 그 마운드에서 자신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2차 5라운드 지명받은 경기항공고 투수 김서준입니다. 저는 체구가 크지는 않지만 빠른 공으로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2차 6라운드 피문고 조민성입니다. 저는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고 강한 어깨로 수비할 수 있는 선수고 그렇게 플레이해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드래프트 2차 7라운드 지명받게 된 대구 상원고등학교 외야수 강도훈입니다. 상대편 배터리를 흔들 수 있는 발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저 100m 6초 후반 정도. 6초요? 100m 11초 초반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의 2차 8라운드 지명받게 된 부산고 외야수 김상민입니다. 야구장에서 활기차게 야구하면서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차 9라운드에 삼성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된 경북고등학교 투수 장재혁입니다. 경험이 조금 저학년 때부터 많은 시합에 올라와가지고 경기 운영 능력이랑 그 몸쪽 승부를 과감하게 하는 게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라이온즈 2차 10라운드에 지명받게 된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 내야수 윤정훈입니다.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않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고 공격적에서는 언제든지 한 방을 칠 수 있는 중장거리형 타자입니다. 일단 와본 야구장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야구장이. 제가 지금까지 본 야구장 중에 제일 좋고 뭔가 분위기도 제일 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약간 메이저리그 야구장처럼 뭔가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 파란색이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다른 구장에 비해 딱 정리된 기분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고 웅장한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삼성 선수님들이 배팅심을 봤는데 굉장히 웅장해가지고 나 저기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와본 야구장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여기 연예인 야구단들하고 여기서 경기를 개장 경기를 했었었는데 혹시 아버님이 선수 출신이세요? 예, 강종필이라고 강종자 필자 예, 여기 그렇죠. 삼성 오비 중학교 때 여기서 볼보이 했었어요. 아, 경북 아, 중학교 예. 예, 한 6개월 정도. 근데 딴 팀 선수들도 보고 재밌어가지고 그날 하고 싶은 거 매일 다르게 했어요. 외야수 좋아하는 선수 나오면 저기 외야 볼보이 가고 정말 꿈꿔왔던 구장이고 빨리 열심히 해서 1군 올라오고 싶다는 생각 듭니다. 네, 저는 자주 왔습니다. 저는 블루존에도 앉았었고 저쪽 스카이석에도 몇 번 앉았었고 블루존에서 보면은 그거 공격 때마다 일어나서 응원하고 그래서 야구 블루존에서 보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삼성라이온즈 선배 같은 강민호 선배님이랑 김홍고 선배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강민호 선배님은 제주도 출신이라서 뵙고 싶고 김홍건 선배님은 또 제주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저 강민호 선배님 제일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두한 선배님하고 이병헌 선배님 이렇게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강민호 선배님은 원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포수이시고 또 김두한 선배님하고 이병헌 선배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롤모델이었어가지고 한번 꼭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노하우 같은 걸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원태인 선배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TV에서 봤을 때 던지는 모습이 좀 멋있으시고 좀 패기 있는 모습이 좀 닮고 싶어서 원태인 선배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체인지업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오승환 선배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셔가지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멘탈과 직구 힘 같은 거, 구애 같은 거 배우고 싶어요. 이원석 선배님도 만나보고 싶고 그다음에 채영이 형이랑은 원래 알아가지고 작년 겨울에 운동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좀 알아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 삼성 가게 됐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와서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베테랑이시기도 하고 제가 외야에서 이제 삼루로 하려고 하는데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하고 같은 우타로서 배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전 김원건 선배님 제일 만나고 싶어요. 야구하는 스타일이 저가 가장 존경하게 하시고 악발이 있고 제 롤모델이시고 그래서 저 구자욱 선배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에서 야구 갈 때도 보고 배우고 싶은 선수였기도 하고 같은 팀에 왔으니까 타격에서 기술이나 뭐 이제 변화구 대처 능력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오승환 선배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3학년 때 한번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만나 뵀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못 물어보고 그냥 사인만 받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 되면은 많이 따라다니면서 야구에 관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이제 위기 상황에도 티 안 나고 표정 관리하시는 거, 공 잘 던지시는 거 그런 거 배우고 싶습니다. 저 김상수 선배님이랑 김주찬 선배님 일단 삼성 현재 내야수로 시합을 뛰고 계셨고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들이고 하루빨리 가서 선배님들과 같이 경기 뛰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지고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대구에서 자라온 경북고등학교 투수 장재혁입니다. 우승한 선배님께 돌직구를 전수받아 삼성의 다음 수호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원 선배님 꼭 배터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FA 때 삼성에 꼭 남아주십시오. 최강 삼성 화이팅! 장재혁 선수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받게 된 부산고등학교 김상민입니다. 부산고 선배 박가리 선배님의 삼성 라이온즈 레전드 외야수를 지키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부산 사나이가 대구에 왔으니까 학군하고 맛깔나게 야구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살아있네. 다음 선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빨간 피였지만 오늘부터 푸른 피가 흐르는 대구 상고 외야수 강도훈입니다. 김원건 선배님을 이어서 근성 잃고 깡 따고 있느냐고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고등학교 조민성입니다. 야구 실력은 물론 팬 서비스를 잘해서 사랑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선배님한테 자신 있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경기항공고 출신 김서준입니다. 포위당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삼성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키가 큰 아기사자 신정환입니다. 백현호 선수의 꾸준함과 원태인 선배님의 패기를 닮아 최고의 투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고 포수 자백용입니다. 강민호 선배님을 능가하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 더욱더 잘 준비해서 실력으로서 팬 여러분들 앞에 다시 우뚝 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키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